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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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한번 켜봤어. 아, 다밥 먹을 시간인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인가? 밥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은 저번엔 갑자기 한 5분 정도 했었나? 5분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짧게 켰는데 오늘은 조금 짧게 한 15분? 15분? 예고제죠, 뭐. 오늘도 막 그렇게 길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네. 또 왔어, 히히. 안녕하세요. 약간 MC 재질이에요, 오늘. 약간 간이 민쇼 같은 느낌인데. 연습실이야, 어딘지. 그쵸, 연습실이죠. 네. 오랜만에 왔어요. 왜 연습실이야? 노래 연습을 가볍게 해보려고.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생각나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쵸, 지금 다 식사할 시간인데.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던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 하면은 어떻게 들리지?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지? 이렇게 하는 게더 낫죠. 그쵸? 테스트, 테스트. 잠깐 방송이 고르지 못했네.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머리를 고쳐 오빠. 왜 머리가 떴나? 머리가 떴나? 노래를 틀어볼까? 어차피 오늘 연습하다 잠깐 킨 거여가지고 또 연습을 해야 되거든. 듣고 싶은 노래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제가 규현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노래 제가 이게 제 마지막 그 연습생 마지막 평가곡이었는데 회사에서 이 노래가 정말 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 부끄럽네. 시계 움직이던 우리들은 미남이 되었지. 아 추천받는 다음에 노래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 어깨 넓어졌다. 당연하지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약간 오늘 입고 나온 패션이 어떻냐면 약간 학생 같은 느낌이야. 약간 학교 학생 같은 느낌이야. 친구가 학교 신문부 갔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인스타 사진 그거 올려주기로 했었구나. 그거 올릴게요 제가 곧. 아 더쇼 정말 좋죠. 너무 좋은데 벌써 1년이야.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알게 된 게 19살인데 벌써 20살이야 내가. 아 21살이야. 20살이에요. 이제 거의 여러분들을 알게 된 지 벌써 1년 반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배우로서의 민규는 아마 만나게 된 지 배우 민규로 만나게 된 거는 아직 1년 채도 안 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민규야 추억 돋는다 기억하니 상하면서 엄청 풋풋했죠 정말. 아유 19살 때 민규는 정말로 오늘은 가지마 들을까? 노래 하나만 몇 분 했지? 노래 하나 정도는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지마 정말 좋죠. 진짜 너무 좋아요.
안무가 기억이 안 나. 춤을 안 춘 지 제가 1년 반이 넘었어요. 거의 2년 다 돼가. 이별 장면에서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기억도 안 나. 이거였나? 그리면서 기억 안 나. 전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이거다. 요이 땅 이거였나? 아 준비 땅이네. 원래 여기에 없었어요. 저희는 랩을 뺐었어요. 이렇게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 봤니.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아우 목이 갔어요. 연습하다가 뭐였지 그 다음에? 그런데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 The more cry. 와 진짜 추억이다. 진짜 추억인데? 너무 추억이야. 너무 추억인데? 와 이런 노래도 내가 이 노래도 내가 불렀었구나. 정말 풋풋한 선배님들의 노래를 불렀었구나. 정말 좋아요. 추억 언제 알 수 있는 건지만 알려줘. 그 정도는 알려줘도 되려나? 한 2, 3개월 안에는, 아 2개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만의 약속, 이 정도 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도망가 까가가가. 누구랑 왔어요? 연습 혼자 하러 왔죠. 딴다라딴데 마이 턴. 10시부터 비 온대요. 그러니까 우산 챙기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게 참 혼자 살게 되면 그게 좀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라식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 라식을 하면은 그 뭐 렌즈도 못 끼고 뭐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빗번짐? 그래서 못했어. 추천하는 아이스크림? 너무 체리 조빌레가 먹고 싶은 날인데? 오늘 가는 길에 체리 조빌레랑 민트 초코 포장해서 가야겠다. 아 이렇게 세 개 먹을 겁니다. 오늘 전 아이스크림 후식을 체리 조빌레. 아 체리 조빌레 민트 초코 슈팅스타. 어 손 정리법 이상한데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게 피면 되겠구나. 하나 둘. 어쨌든 민트 초코 체리 주빌레 슈팅스타 이렇게 세 개 먹을 겁니다. 아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말했어. 마이 턴? 형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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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거 다다다다다다 다다 Get on my way, that's cool.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었죠? 노래 너무 좋던데? 형준이가 어른이 됐어. 즉, 일단 간식은 그걸 먹을 거고 저녁을 뭐 먹지?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아, 떡볶이 약간 좀 진짜 한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식 먹고 싶어. 그냥 내가 김치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그냥 시켜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끓여놓으면 며칠을 쟁여놓고 먹어야 되는데 혼자 사니까 한 끼 먹기에 끓일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을 만큼만 시키면 되죠. 민규 목소리 너무 좋다. 라디오 했으면 좋겠어. 아, 웹라디오 녹음 가지 않나요? 아닌가? 그게. 아, 그리고 교정기 곧 풀 거예요.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됐어. 원래 작년 7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 선호의 봄이 오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죠. 그 언제지? 얘가 그 선호가 그 뭐지? 심한 이 전날에 제가 좀 이제 이게 좀 심하기 전에 좀 봤었었거든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를 왔었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칠판 같은 걸 제가 붙여놔서 거기다가 막 적어놓아요. 뭐 필요한 것들을. 근데 거기다가 선호가 내가 펜을 줬었는데 그 펜이 알고 보니까 유성인가 어쨌든 지워지지 않는 펜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노래를 이렇게 봄이 오면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게 안 지워져서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 내가 나중에 버블에다가 찍어서 올려줄게. 집에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